콜롬비아 리알 똘끼 골프 프라이어트 레슨 골프죠? 잘 치자! 브라보 방! 김원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기분이 그냥 괜히 상쾌합니다. 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좋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네. 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골프 좀 잘 치자. 오늘과 사실 다음 회까지는 네. 저희가 좀 특집으로 좀 묶어봤어요. 무한도전이야? 맨날 특집이야? 아, 좀, 네. 특집? 아 특집. 오늘은 네. 바로 퍼터 특집을 할 거예요. 퍼터 특집을 할 건데 특집이라고 하시면은 너무 이게 오케이. 커지니까 퍼터 스페셜. 자 스페셜 노 no. 스페셜 요즘에 전지현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쏘아리 쏘아리 네. 자 오늘은 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이 퍼터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센터에 가서 그죠? 스포츠 센터 가서 프로님과 함께 골프를 배우는데 어디를 가도 사실 퍼팅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프로를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퍼팅은 어떻게 쳐야 돼요? 그럼 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건 저는 이렇게 편한 대로 편하신 자세 잡고 네. 편한 대로.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뭐 네. 퍼터를 중점적으로 레슨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퍼터는 네. 내가 편하게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퍼터나 뭐 샷이나 골프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신감이죠. 아, 자신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압박감이 왔었을 때 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이제 홀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은호 프로님도 골프 말고 그 외에 저기 그 연애 사업에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잘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떨려요?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퍼팅 좀 특집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김은호 프로님께서 퍼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하게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김은호 프로님이 알려주시는 그 퍼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김은호 프로님께서 퍼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로 네. 나가서 내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퍼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알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퍼터 헤드의 형태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말렛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퍼터나 이렇게 헤드가 크게 되어 있는 퍼터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뭐 클래식하게 가장 기본적인 뭐 블레이드형 일자형의 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퍼터는 퍼터 헤드의 그 무게 밸런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렛형의 퍼터는 그 퍼터 헤드의 앞면과 뒷면의 무게가 중심이 배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도 헤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흔들리지 않고. 자, 이런 퍼터 이제 페이스 밸런스형 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일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렸을 때 이 토우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토우 다운 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페이스 밸런스 퍼터 특히 말렛 퍼터 같은 경우에는 퍼터 스트로크 자체가 일자로 움직이는데 조금 더 용이하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퍼터 헤드가 이렇게 일자. 반대로 이 토우 다운 퍼터, 이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퍼터를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에 따라서 상체를 많이 숙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다니시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거고요. 키가 작으시거나 상체를 많이 숙이시는 분들. 반대로 이렇게 약간 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운드로 이렇게 안에서 안으로 이렇게 인에서 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계신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퍼터와 퍼터 스트로크의 형태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립을 세게 단단히 세게 잡아라 아니면 그립을 뭐 가볍게 잡아라 뭐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 헤드를 꽉 잡고 쳐야 된다라는 거는 솔직히 어느 게 정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느꼈을 때 훨씬 더 공을 잘 굴릴 수 있고 거리감을 잘 느끼실 수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스트로크의 형태에 대해서 맞는 퍼터
또는 이제 길이도 중요하겠죠. 뭐 32인치, 33인치, 34인치, 35인치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사이즈인데, 내 심장에 아니면 내 이제 자세에 대해 퍼터가 길진 않은지 짧진 않은지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나 아이언도 강도에 따라서 클럽 선택을 많이 하지만 퍼터도 그냥 단순히 퍼터는 뭐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강도가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헤드의 형태와 아니면 그립의 구조, 뭐 그립이 두껍다든지 얇다든지 근데 스트로크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은 퍼터를 무려 7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선수들 중에서도 네. 퍼터를 퍼터는 이제 여러 개, 한 3, 4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퍼터 감이 없을 때마다 이제 퍼터를 교체하는 네네네.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20년 전에 썼던 거를 다시 꺼내서 쳐서 뭐 우승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사용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죠. 사실 솔직히 그 퍼터도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헤드 무게에 따른 퍼터마다도 이제 헤드 무게가 틀리니까 네네. 헤드 무게에 따른 느낌 아니면 그립의 네, 감각에 그립 교체만으로도 또 더 좋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감을 살리시는 데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가지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퍼터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김은호 프로님은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레슨은 의미가 없는 레슨 아닌가요? 그렇게 끝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거 보면 딱 두 가지잖아요. 그 레슨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레슨일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클럽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클럽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 골프클럽 H에 골프 좀 잘 치자 문제가 이거였죠. 김은호 프로님이 네. 페어웨이에 안착한 최고의 드라이버 샷의 거리는 몇 미터였을까요? 요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300미터 넘었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안 쳤어도? 310 정답 할래. 네. 아, 근데 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 그냥 310 지금 없으면이니까 아, 할 거예요. 쳤어요? 그냥. 안 쳤어요? 310. 아, 없겠어요, 설마. 310. 네. 아, 정도. 네. 야, 310미터는 할 거예요. 제가 세컨 샷까지 합쳐야 나오는 거리네요. 내리막 한 40m에 뒷바람에 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있다고 해 그냥 310m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자를 뽑았습니다. 네. 310m를 써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또? 아 정말요? 당신을 믿더라고요. 아, 네. 네. 자 310m 써주신 분 중에서 성과장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장. 자 성과장님께는 우리 스코피에서 준비한 골프 앨범 제작할 수 있는 상품권을 딱 보내드릴 거예요. 아, 예.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 창피해 나는 이거. 아 뭐 우승하셨어요 어디? 진짜 이게 이글 하나에 이런 패를 해주시는 게 참 저는 아니 사실... 이글 하잖아 지금 또. 아 이글 하셔서 독수리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물어서 홀에 넣어줬는 느낌이다 해가지고 이글이잖아. 자 오늘의 이번 주 문제입니다. 이날 저는 몇 타를 쳤을까요? 자. 제가 요때 스코어 카드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 정답 발표할 때 그 이미지 딱 따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몇 타를 쳤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제가 1년 쳤 때 이글을 넣은 거고 대강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답.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는 필요 없어요. 힌트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어차피 100, 숫자 싸움이에요. 100개는 안 넘었죠? 아, 그거 당연하죠. 100개는 네, 안 넘었어요. 네. 그 뒤로 100개를 계속 쳤죠. 싱글을 친 것도 아니고 뭐 설마 80대 초반 막 이렇게 쳤겠어. 설마 야, 1년 차에. 많은 걸 알려주는구나.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요 문제 다음 주에 요 정답자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가 준비한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쇼! 잘 치자. 지금까지 프라우방 김은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공이 폴라라다? 알아 이거? 폴라라. 요 당시에 이 딤플의 모양에 따라서 슬라이스를 방지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쓰지 말고 샷을 고치세요. 샷을. 어? 그런 거 쓰지 말고.